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에 1768번째 강의로 죽음에 대한 오해, 사주에 죽는 날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임의명리학 강의, 주역 강의, 미래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 출생할 때에 모든 인간은 출생할 때에 사주 팔자를 받고 나오는데 이 사주 팔자에는 얼마를 살아라 하는 예정된 수명을 이 필연적으로 받고 나온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명리학에서는 절대로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명리학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얼마를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수명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명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팔자나 운에서 사람이 언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죽는 날짜는 못 박혀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주를 아무리 디벼봐도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좋은 운과 나쁜 운은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보통 보면은 이 단순하게 구분하는 좋은 눈과 나쁜 눈에서 나쁜 눈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눈을 가리켜서 죽는 눈이다 이렇게 이 못을 박아 버린다. 이거는 또한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나쁜 눈을 넘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그 나쁜 눈에서 사망을 한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그 나쁜 운을 왜 죽는 운으로 해석하느냐. 그냥 나쁜 운인데, 필연적으로 이 날짜에 죽으라는, 이 날짜, 이 시간에 죽으라는 것은 못 박혀 있지 않는데도 왜 명리학적인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그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를 않습니다. 다만 위험하다,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뿐이지, 이때 죽는다, 사망한다, 목숨이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정확한데 왜 그건 정확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번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명리학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날짜에 죽을 거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 설명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나쁜 운에서 사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쁜 운을 죽는 운이라고 못을 박는다. 이거는 좀 문제 있다. 너무 그거는 많이 나갔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단순한 어떤 그런 믿음입니다. 이건 사이비적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변수에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오행의 작용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행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붙는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이나 의학적 뭐 기술의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행의 작용 이외의 작용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오행작용이 문제가 되어서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 있는 이야기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행의 작용에서 그러면은 어떤 오행의 작용만으로 생명이 그러면은 뭐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행 이외에 다양한 변수가 뭐 환경이나 뭐 경제적이나 의학적 이러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좋게 되었을 때는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계속 살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에 있어 가지고 명리학적 해석을 내리자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체가 노약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쇠약해지고 약해집니다. 그 다음째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노인층에 대해서 노년 말년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운데 그게 어떻게 계속 연결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걸로 봤을 때 남쪽 주장이 상당히 그좀그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억지를 지금 억지적인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관점을 정확하게 나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하자면은 신체를 관리하는 부분과 수명의 문제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정말해서 이 다른 주제입니다. 신체에 있던 그러한 그 관리, 건강의 관리, 신체의 관리 부분과 수명이라는 어떤 그뭐 필연적인 어떤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 관리에 대해서는 무절제한 습관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절제한 습관, 그 다음에 인간의 착각에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절제한 습관에서 이 노화가 방치됩니다. 인체의 노화가 방치되는 겁니다. 무절제한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한 잘못된 건강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건강 관리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째 습생의 문제, 이 생활 습관의 문제, 먹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째 생활하는 습관의 습생의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대 수명 이하에서 이전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까지 갖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기대 수명이 86.5, 6, 7세 이렇게 되면 한 87세 정도 되는데 넘어갔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넘어갔는데 그렇게 되는 연령대에서 그 연령 이전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잘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기대 수명을 넘어갑니다. 기대 수명을 넘어가면서 생존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같이 연동되는 존재들입니다.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다는 겁니다.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몸과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몸과 정신은 밸런스를 맞춰주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에 맞춰서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음양의 원리입니다. 하늘의 의지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하늘의 의지가 땅에서 작용이 되는 거,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원리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지가 땅에서 작용으로서 실행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몸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몸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존재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큼 생존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자기가 내가 얼마만큼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하는 만큼 생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명작적으로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인간의 수명은 120살이 기본 수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0살이 기본 수명인데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120살을 생존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120년이라는 긴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인체는 자율적으로 그긴 기간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한 신체 관리와 신체 리듬과 생체 리듬을 다 조절합니다. 이게 자율신경계 통해서 작용입니다. 정말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120년을 살 것이라면은 이 몸은 120년에 맞추는 타임테이블을 맞춰서 각각 신체 리듬과 밸런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세팅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87세를 생존할 것이라 하면 이 몸은 87세에 맞춰서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춰서 세팅이 된다는 자율신경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냐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 몸은 거기에 맞춰준다는 겁니다. 이게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체되면 자율적이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생존할 수 있도록 몸이 알아서 그걸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조절과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지 혼자서 하는 겁니다. 몸 자체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백의 작용입니다. 영혼 백에서 이게 혼은 이성이나 아니라면은 이 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백에서 작용합니다. 이 백이 혼백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죽을 위험의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나쁜 운을 찍은다 이러면 야 이때 그러면 가장 나쁘니까 이때 돌아가시겠다. 예를 들면 사망하겠다 이렇게 잡힌다 하면은 이거는 이 날짜가 가장 나쁜 날짜지만 이 날짜가 필연적으로 이 날짜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하자면은 그 날짜를 피해버리면 계속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나쁜 놈이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나쁜 놈이 지나가 버리면 되면은 수명은 계속 연장이 된다. 이 사실입니다. 이게 명리학적 해석입니다. 수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필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그렇다면은 수명이 계속 연장되는데 수명이 연장된다는 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한테 결정되어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시기를 지나가 버리면 그 죽음을 피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갑자가 계속 순환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이때쯤 죽겠구나.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대 수명은 예를 들어 86세, 80세에서 90세 사이다. 이렇게 인간이 인식을 해버린다. 내 머릿속에. 아, 한 80살, 90살 정도 산다네. 그러면은 90살이 한계가 머릿속에 딱 박혀버립니다. 이거는 죽음의 확정입니다. 이게 죽음의 예정이고 그러면 의식이 고착해야 될 부분은 몸은 고개 딱 맞춰버립니다. 고전에서 딱 내가 섭생을 잘하는 경우 고개 딱 맞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육체가 그 의식을 따라가도록 유도를 해버립니다. 절대 도망을 못 갑니다. 몸은 지가 도망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의식이 원하는 대로 딸려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수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그러면 120살의 수명을 가진다고 보느냐, 명리학적으로 관점에서 왜 남성은 그렇게 보느냐. 이 오행에서 목화금수입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사계절입니다. 봄에 시작하면 겨울까지.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수명이라는 것은 이 한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인간이 이것을 도는 겁니다. 내가 어느 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다음 계절에서 그 직전 계절로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겨울까지 가면 다시 봄으로 오듯이 내가 여름이 되면은 봄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이클을 도는 겁니다. 사계절을 다 겪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필연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필연성입니다. 그렇다면은 30년 큰 대운인데 10년을 두 개 합하고 목운, 토운, 토운 하나 낀가 뿐이면 30년 큰 대운인데 이 30년 큰 대운이 사계절을 곱해보면 4, 3, 12, 12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한 번은 겪는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이게 한 계절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120년이라는 기간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 기간을, 문제를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여러 가지 변수에서, 자기들 오해와 착각에서 몸은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수명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명의 비밀은 또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120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늙어서 오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늙어서 오래 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병약했고 질병에 걸렸고 이거는 환자로서 오래 사는 것은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젊게 오래 살아야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병 걸려가지고 죽도 살도 못하면서 오래 사는 거 이거는 이건 진짜 저주입니다. 이건 그런 삶이 아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섭생과 영양을 잘 지키고 이런 것도 잘 지켜나가면서
활기차게 오래 120년을 살다가 탁 갈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맞춰서 생활할 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주팔자는 죽음이 절대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과 오해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울하게 일찍 죽는 겁니다. 억울하고 빠른 죽음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생각만큼 여러분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기본은 120년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 수명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